뭐 하려고? 니 요즘 인스타에 겁나 많이 보이는 트렌디한 디저트가 있어서 갖고 왔지?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세인트루이스 우구이 바다 케이크라고 1930년부터 미국에서 만든 바다 토핑인들만 아, 됐고! 넌 말이 길어! 그래서 디저트 뭐야? 끝까지 듣는 법이 없어 저건. 쿠켓 쫀득 바다바 오리지널이랑 황치즈 어디서 샀어? 이 GS 편의점. 쿠켓 거면 그냥 쿠켓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? 이 쿠켓 가서 사면 한 박스로다가 사야 되는데 낮게 사려면 편의점에서 사야... 아, 됐고! 얼마야? 지가 묶고 끊고 자르고 가니까요 2200원씩 특징이 뭐야? 이 뉴질랜드산 바다가 20% 이상 들어가가지고 좀 더 꾸덕한 식감에 풍미가 진하디야. 어떻게 먹어? 2, 30분 차이나 해동하거나 냉장고에 1시간 이상 해동하면 된디야. 먹어봐 오리지널부터. 이렇게 생겼슈? 맛은 어때? 달달하고 촉촉하면서 바다향이 은은하게 나니 맛이 좋다. 쫀득하고 꾸덕해? 이 엄청 쫀득하고 엄청 꾸덕해. 황치즈는 단짠단짠이야? 오리지널보다 달긴 했는데 짠 건 모르겠다. 커피 우유 뭐가 잘 어울릴 것 같아? 오리지널은 우유 치즈는 커피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게 막 생각날 맛은 아닌데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요거 말고라도 바다바 있으면 한 번씩 먹긴 하겠다.